자, 387페이지에 다계층 저당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MPTV거든요. MPTV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이것을 확대를 했거든요. 예, 확대해서 나타난 게 바로 CMO입니다. CMO 다계층 저당 채권. 다계층 저당 채권입니다. 그래서 요걸 MPTV를 확대했기 때문에 MPTV와 이 구조상 동일해요.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 또 무슨 증권? 이체 증권과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에 이걸 다 가졌어요. 또 혼합 한 형태의 MBS입니다. 여러분, 구조상 동일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을 보유해요. 즉,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발행기관이 담보로 우리는 발행기관의 시험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또 조기 상환 위험 부담한다. 그건 똑같아요. 구조상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이거든요. 자, 이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5천억, 예? 또는 하나의 저당 집합을 말하겠죠. 하나의 저당 집합, 이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 5천억을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나눠요. 뭐 300억, 500억, 200억, 몇 개에 이렇게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어진 그룹을 우린 전문 용어로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 트렌치. 그러면 각 트렌치마다 서로 다른 어떻게 돼? 이자율도 적용하고 만기도 다르게. 만기를 1년, 2년, 3년, 5년, 7년, 우리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각 트렌치마다 만기도 다르게, 또 이자율도 다르게, 1년차 2%, 그다음 뭐2.1% 이런 식으로 5% 이렇게 만기도 달리 적용을 해요. 예?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아요. 자, 그리고 1년 차에 원금 이자를 지급하면 나머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20년은 이자도 안 줘. 여기는 원금도 요 여기는 우리가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만기가 돼야 그동안 누적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다. 이것을 Z 트렌치라고 한다. 마지막 트렌치인 Z 트렌치는 20년이 되어서야 그동안 누적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요. 이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2년 차가 이제 원금 이자 지급 끝나면 2년 차에 원금 이자 지급되면 나머지는 뭐다? 이자만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금 지급이 어떻게 돼? 원금 지급이 순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 CMO다. CMO. 그래서 서로 다른 위험과 수익의 구조를 가진 여러 개의 채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하나의 저당 집합을 소유권으로 하고 여러 종류의 채권으로 어떻게 발행하는 게 바로 뭐다? CMO죠. 그래서 이때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은 5년 차에 콜 한다. 그러면 5년 차에 콜을 받아줘요. 조기 상환. 그러면은 이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뭐를 할수 있다? 콜 방어를 뭐할수 있다?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져요. 자, 여러분이 이 CMO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하기 때문에 시험에 올해 정답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CMO를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될 부분. 자, 389페이지에
389페이지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나오죠. 1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합니다. 또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도 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자금,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그리고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또 주택연금, 즉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또 MBS를 발행하는 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이 나오죠. 자, 주택연금.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거기 개념이 우리가 두 번 나왔죠. 20회 시험과 25회 시험은 주택연금 개념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년계층에 있어서의 노후생활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노년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주택연금.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의 뭐를 위해서 그래요? 이거는 노후 생활자금이지 결국. 노후 생활 자금 목적이죠. 노후 생활 자금. 자, 그래서 이 주택 연금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택 연금의 장점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고요.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주택 연금. 또 국가가 보증한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한 거예요. 국가가 보증을 한 겁니다. 민간이 보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이 세제상 혜택이 있어요. 세제상 혜택. 자, 여러분 저당권 설정 시 주택 저당 채권 저당권 설정 시에는 등록세 그리고 노노층 특별세 지방 교육세 면제가 돼요.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가 돼. 저당권 설정 시에. 또 이용 시에는 주택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 감면이 되고 이자 비용 2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세제상 혜택이 있고 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 자, 이 지문이 두 번 출제했거든요. 합리적 상속이 가능한데 이 연금 지급 총액, 자, 연금 지급 총액과 주택 우린 처분 가격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경우 있죠. 주택 처분 가격이 비싸요. 자,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 7억이면 뭐가 돼? 남죠. 그럼 남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2억 남죠. 남는 부분은 어떻게 때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이 4억이다.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돼? 부족분이죠. 1억 부족하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 그럼 시험 문제는 어느 걸 많이 내? 이걸 많이 내지. 시험 중에 두 번 출제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부, 좀 주택 소유자, 배우자, 즉 부부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한데 문제는 주택연금 정산이 가능한데 문제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어요.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이 언제든지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주택 연금 가입 요건이 나오죠. 자, 39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가입 가능 연령 보면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얼마?
만 60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만 60세 이상이에요. 예? 또 확정 기간 방식은 여러분이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다섯 개 있어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확정 기간. 이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얘기하는 거죠. 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74세입니다. 만 55세일 때는 30년이고요. 만 74세일 때는 10년입니다. 확정 기간이. 자, 주택 보유수 보면은 부부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뭐가 있죠?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또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A, B 이 두 가지 외에 2주택자, 두 개의 주택 가진 사람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우리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우대 방식 있죠. 여러분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대 방식인 경우는 부부 기준 1주택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하다. 불가함. 자, 대상주택 시가 동그라미. 지금 주택담보가치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보면 돼요. 자,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 복합용도주택인데 상가 등의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고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우대방식인 경우는 뭐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마다 가능하다. 우대형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프로 우대해준지 아세요? 17% 우대해줘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디귿에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이면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주택이면 되는데 오피스텔, 상가,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은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대상주택에 권리 침해나 제한 물권 및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은 원칙상 제외되는데 단 종신 혼합 방식 이 인출 한도 설정이 되어 있는 종신 혼합 방식 선택 시에는 임대차 계약 등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은 가능하죠. 권리 침해라는 것은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주택을 말하는 게 권리 침해 얘기죠. 뭐 제한 물권이 또 우리가 있는 경우 있죠. 뭐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런 거. 자, 그리고 거주 요건 보세요. 맨 밑에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는 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데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이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대학가 같은 거 많잖아. 보증금 없이 월세 얼마씩 받는 거 이런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연금 지급 방식 보세요. 연금 지급 방식 네 가지가 있어요. 월 지급금 지급 방식에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작년에 두 가지가 더 도입됐거든요.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요 두 개만 있었거든요. 예, 종신 평생 동안 받는 건데 종신과 이 확정 기간 방식 요 두 가지만 있다가 뭐가 도입됐다. 우리는 두 가지가 도입된 거예요. 하나는 대출 상환 방식. 여러분 작년에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도입되면서 이 두 가지가 더 도입이 된 거예요. 작년에.
자, 종신 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신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신 지급 방식이냐, 종신 혼합 방식이냐. 그럼 혼합 지급은 인출 한도 갖고 따져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은 뭐 갖고? 인출 한도. 자, 인출 한도 설정이 없으면 뭘로 간다? 설정이 없으면은 종신 지급 방식.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여기는 뭐가 있다? 인출 한도 뭐 설정 후 나머지 부분. 여러분, 인출 한도를 설정을 하면은 이 인출 한도는 뭐다? 요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인데, 여러분 대출 한도는 5억이거든요. 자, 대출 한도는 우리가 최고 5억 원이에요. 그러면 대출 한도의 몇 프로? 50% 이내거든요. 그러면 50% 이내입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그럼 인출 한도 설정 후, 이 인출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거든요. 인출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우리는 종신 뭐라고 한다? 혼합. 그러니까 지급과 혼합은 요거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 자, 확정기간 방식도 뭐죠? 자, 여러분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또 여기 뭐가 있다? 확정기간 또 뭐가 있다? 혼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정기간 혼합은 또 뭐가 설정됐다? 인출한도가 또 설정이 되었겠죠. 자, 여기는 또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그럼 수시 인출 활동 설정 후에 또 뭐 한다?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수시 인출 한도는 우회하고 달라요. 여기는 대출 한도의 45% 이내입니다. 45% 이내인데, 우회는 몇 프로다? 여기는 50%인데 여기는 45%, 5%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 이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왜? 뭐 때문에? 담보주택 관리비. 여러분 담보주택, 여러분 그 기간이 지나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 의료비 또 명목으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있기 때문에, 이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 목적 때문에. 자,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 있죠. 대출 상환 방식은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연금의 얘기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를 초과시켜요. 인출한도인데 어디?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합니다. 초과해서 70% 이내를 말하거든요.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았어요.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출한도 50%가 아니라 50%에서 70%까지, 70%까지 최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라 얘기해요. 상환하면 이자가 적어지겠죠. 그럼 부담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 우리가 담보, 우리 작년에 도입된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여기 이렇게 나온 거지. 또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우대형 주택연금에서 나온 게 바로 요거지. 우대 방식. 요거에다가 또 우리는 보금자리론, 우리가 연계주택, 보금자리론,
우리가 가입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주택연금제도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우대 방식은 뭐죠?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몇 프로? 17% 바뀌었거든요.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17%. 자, 그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여기도 우대 무슨 방식? 지급 방식과 또 혼합 방식. 또 여기도 뭐가 있다? 인출 한도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지 뭐. 인출 한도 설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이건 인출 한도 설정 후 요 얘기죠. 인출 한도는 여기는 대출 한도의 몇 프로? 45%. 대출 한도의 45%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몇 프로 우대받았다? 최대 17%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우대 지급 방식이고 또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혼합 방식. 지급 혼합. 설정 없이 설정 후 그 차이. 대출 한도 몇 프로? 45%. 자, 이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 기한을 보면은 여러분 396페이지에 보증 기한을 보면 종신입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에게 그 금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자, 배우자 사망까지 여러분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둘 다 하면은 주택 처분 가격으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2번 보세요. 이용 도중에 여러분 주택 연금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용 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또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없음. 요즘 이혼 재혼이 많다 보니까 이 조항이 하도 질문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가입비 볼까요? 자, 가입비 초기 보증료가 있어요. 주택 가격의 1.5% 대출 상환 방식은 1%인데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보증 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데 대출 상환 방식은 1%입니다. 자,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 대출 잔액에 뭐한다? 가산한다. 여러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적용금리 보세요. 맨 밑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뭐죠? 변동금리 대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3개월 CD금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든지 하여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 대출 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은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가산 금리가 0.1%포인트 인하가 되고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가입 이후에는. 자, 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98페이지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또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또 우대형 주택연금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주택연금 3종 세트 작년에 4월 말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금을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공급자 이제 금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 402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에서 거기 보니까 리츠가 나오죠. 리츠.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로 가는데, 자,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우리가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리츠는 주식회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리츠는 소액 자금을 가진, 리츠는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뭔다? 우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간접이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하니까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임에서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돼요. 상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펀드, 여러분 펀드도 많이 가입을 옛날에 했었을 텐데, 이 펀드도 무슨 상품? 간접 투자 상품이야. 펀드도. 부동산 펀드나 니츠 둘 다 간접 투자 상품. 자, 그리고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을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리츠를 우리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리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뭐를 발행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는 한 주당 5,000원 표준화 객관화된 뭐를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 예, 주식을 발행한다니 주식. 예? 주식을 발행하면 금융자산이 되지 부동산이. 예,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되죠.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니츠를 뭐라고 하냐면 니츠를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의 한 형태다. 이 니츠를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니츠 자체를. 니츠를. 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리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츠는 이 부동산을 주식 20% 가지면 2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츠는 이 부동산을 뭐한다? 지분화한.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자,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리츠가 됩니다. 리츠. 그래서 여러분 리츠는요 좋은 점이 뭐죠?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런데 리츠 주식에 투자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는 3천억 빌딩을 사면 3천억이 내 투자한 만큼 지분은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는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법인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일정한 상장 요건을 갖춘 후에는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좋은 점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점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40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의의가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0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죠? 법인격을 보면은 뭐다?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니치는 주식회사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법, 이 법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예,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또 3항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미래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사용하여야 된다. 제 5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해야 돼.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반드시란 얘기고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부동산 현물 출자는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있다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6조 설립 자본금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돼서 이 개념과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출제를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또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니치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요즘 계속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법률 조문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이 출제되는 이 부분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 출제 예상되는 이 부분 공급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 그리고 감정평가에 우리가 기초이론 해서 우리가 진도를 우리가 감정평가 기초 부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두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수식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